프로그래밍 요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차문, 반복문, 체험문. 뭐 기사 시험으로 나와요. 이런 애들이. 다음 중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절차문은 뭐라 그랬죠? 기찻길 올려놓으면 기찻길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죠. 프로그램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하면 책 읽듯이 위에서 아래로 기술된 대로 실행이 돼요. 그걸 절차문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 실행된다. 1번 같은 경우 절차문이라 그러고요. 제어문. 제어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기찻길의 스위치가 오른쪽, 왼쪽 어디로 제어하느냐에 따라 기차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떨 때 실행이 되는 기찻길, 기차가 이동하는 기찻길, 일행 못하는 기찻길 생기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어느 때는 또 오른쪽 기찻길을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왼쪽 기찻길을 이용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코드도 만들고 실행되지 않는 코드도 만들고 제어문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반복문. 기차 출발하면 반복 안 하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데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반복하겠죠? 반복문을 빠져나가려 그러면 스위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빠져나가겠죠. 이 부분이 원하면 여러 번 반복하게 할수 있죠. 이걸 반복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절차적 언어는 코드를 순서대로 기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모든 기찻길 다 탐색하는 게 아니고 특정 기찻길은 진행이 되고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프로그램에서는 뭐 쓴다고요? if 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위치 쓰고요. 그리고 if가 변형돼 가지고 그냥 if else if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거 계속 프로그램에서 이것만 알면 뭐 프로그램이 뭐 어렵지 않아요. 스위치문, 이프문 같은 애예요. 이프문을 많이 쓰고요. 엘스 이프문, 스위치문, 스위치는 엘스 이프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됐죠? 이게 제어문이고요. 이프문, 스위치문.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if문을 사용하면 특정 코드 블록은 실행될 때도 있고 실행 안될 때도 있고 스위치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술했어. 절차문 같은 경우는 다 실행이 되죠. 근데 스위치나 if문은 특정 코드 블록을 실행 안 시킬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자, 반복문. 화면에 자기 이름 100번 찍고 싶어. printf를 100번 예전처럼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데 반복문을 이용하면 여러 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찍을 수 있어요. 왜?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 번 탐방하게 하고 싶어요. 반복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동글동글동글. 자,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반복문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우셔야지 뭐 답이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외우면 내일 까먹고, 오늘 외우면 내일 까먹고.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렇더라고요. 반복해서 보셔야죠. 자, for 있다고요, for. 다음에 뭐 있다고요? 그래, while 있고요. 그 다음에 do while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초보일 때는 외우는 게더 도움이 돼요. 오래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요 기찻길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로 요 스위치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스위치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스위치 상황에 따라 왼쪽, 오른쪽. 프로그램에서는 왼쪽이면 true, 오른쪽이면 뭐 false,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건식이라 그러고요. 조건식. 스위치를 프로그램에서 조건식이라 그래요. if문 다음에 조건식이 와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해요.
뽑은 다음에 조건식이 와서, 요 스위치죠? 스위치에 와서 반복할 건지 빠져나갈지 결정해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되겠죠? 뭐 트루면 왼쪽, 폴스면 오른쪽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조건식은 실행 결과가 어떤 값을 갖는다고요? 그래요. true랑 false를 가지고요. 이런 true, false를 갖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불리언이라 그래요. true, false를 갖는 값을 불리언이라 그래요. 다 외우셔야지 돼요. 기초 상식이에요. 제가 수업에 하는 거는 정말 정말 기초 상식이에요. 대부분 전산인이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 예전에 잘못 얘기하니까 학생이 한번 발끈하더니 정상인이요? 정산인 아니고 전산인. 전산인. 전산. 우리 때 쓰는 용어인가? 요즘은 안 쓰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전산인이라고 많이 했는데. true, false를 갖는 값, boolean. 실행 결과가 true, false 값을 가지는 boolean. 이 자료형이 true, false를 생성하는 자료형을 불리언이라 그래요. 실행 결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오느냐, 이런 것들이 와요. A가 10보다 크냐, 뭐 6이 3보다 크냐, 5가 3이랑 같냐. 뭐야, 이건 뭐알 수가 없죠. A가 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고요.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트루죠. 이걸 실행한 결과 트루나 폴스 값을 갖는 불리언 값이 되는 게 조건식이라고요. 얘는 트루예요, 폴스예요? 폴스죠? 실행 결과 트루 폴스 값을 갖는 그런 애가 조건식이라고요. 얘는 뭐야, 얘는? 이거. 같지 않으면 트루예요. 얘는 폴스라 그랬죠? 근데 5 느낌표는 3.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false고, 얘는 true고. 그런 조건식이 와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제 이거 외우세요. 보고선 이해를 하시고, 뭐, 나중에 뭐, 다른 거 잔뜩 있으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여유되면 반복해서 읽으시고. 됐죠? 밑에 읽어보면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차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고 하고, 우리 System.out.println을 배웠죠? 기차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는 도중에 빨간 박스를 만나면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몇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자, 1분 후에 질문해 볼게요. 최종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 기차키를 타고 기차가 이동했을 때,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종료했을 때, 총몇 개인지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 또 용어들 살펴볼게요. 알고리즘. 어떤 문제 해결하는 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짤려 그러는데 사용자가 어떤 거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알고리즘이라 그러고요. 지금은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한 거고요. 프로그램 안 붙으면 프로그램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 엄청 얘기하는데 정보 처리 기사라 그랬죠, 아까? 정보 처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 처리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 어떤 객체들이 있어요.
객체는 식별 가능한 존재하는 모든 걸 의미해요. 연필, 사과, 사람, 단어로 있으면 식별이 가능하죠. 식별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객체라 그래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객체를 원하는 컴퓨터에 저장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학생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생의 성적을 이 사람의 성적을 뽑고 싶으면 사람에서 전부 컴퓨터에 넣을 수 없잖아요. 성적을 원하면 뭐 학번이나 성적만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학번이랑 성적을 넣었어요. 가공해서 나는 성적순을 원해요. 그럼 요 학생 성적을 가지고 성적순으로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 학생 정보들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성적순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런 걸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처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걔를 가공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공하죠. 가공 처리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정보 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보 처리 기사라 그래요. 컴퓨터 관련 애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 과정도 끝났고요. 자, 이거 아까 써놓은 것들 위에 거꼭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질문에 안 보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는 얘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뽑아볼까요? 프로그램의 3요소 뭐라고요? 절차문? 나머지 하나? 그래요. 제어문은 뭐 있다고요? if랑 스위치. 외우셔야지 답 없어요. 절차는 무슨 의미죠?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반복문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 제일 안 쓰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오네. 그 다음에. 그래요. for랑 while 있죠? 이렇게 있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제어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조건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건식을, 어떤 걸 조건식이라 그랬죠? 실행 결과? 그래요. true, false 나오는 애요. 이런 true, false 나오는 자료형을, 네, 불리언이라 그랬죠? 그 정도 아시면은 뭐,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고 확인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